자리를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2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례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의회 홍보팀장 윤계은입니다. 먼저 의정 브리핑 참석을 위한 시간을 내주신 각 언론사별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주요 내용은 어제 개최된 주례보고 운영 결과입니다. 진행 순서는 의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님 모시고 2024년 2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3주 만에 뵙게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7일 날 제가 정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주례보고가 없었습니다. 주례보고가 없어서 2월 14일 정례 브리핑은 원래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주간인 20일과 21일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133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사일정이 오전 중에 끝나면 오후에라도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 의사일정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오전 중에 끝날 상황이 아니어서 오후까지 회의를 하는 바람에 지난 21일에도 정례 브리핑을 못하고 그래서 2주 지나서 3주째 오늘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뵙는 동안에 20일 동안 잘들 지내고 계셨는지 또 중간에 우리 정월 대보름도 끼어 있어서 다들 보람 있게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조금 전에 우리에서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브리핑 내용은 어제 저희가 이제 주례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월 6일 날 주례보고를 갖고 한 주는 쉬고 주례보고를 안 했고 한 주는 임시회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주례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례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요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AS 차원에서 지난주 20일과 21일 제333회 임시회 2일간의 일정을 열었었고 그날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했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동의안, 보고안 등등의 여러 안건들이 올라와서 임시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자님들께 지난 333회 의사 일정을 쭉 한번 좀 나눠드리도록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안건들 지난 임시회 때 안건들이 주례보고에 대부분 설명되어서 제가 내려와서 기자님들께 차근차근 다 브리핑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커다랗게 보고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결과는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이렇게 좀 쟁점됐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첫날 의사일정 직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일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안건들, 의회 운영을 필요해서 의회 사무과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을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르고 다만 이 의사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운영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5분 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저희 의회 회의 규칙 35조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정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회 첫날인 20일날 5분 발언을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과 신동아 운영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었고 그날 이제
번째 5분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했고, 청취한 이후에 의장으로서는 그 김용현 의원이 한 5분 자유 발언의 내용, 성격이 원 그동안 부대의회를 제가 책임지고 나서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한 그런 취지라든가 그런 것과 조금 그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의장으로서 그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요. 그나마 실제로 중계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고 보셨으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다시 또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또는 약간의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님들께 다음날 보내셔서 일부 매체에서 그 김용현 의원의 그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5분 자유 발언과 관련된 기사들이 몇 번이 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바로 오셨는데 우리 김동완 기자님께서 쓰신 그 매일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 의장 5분 자유 발언 사전 검열 논란 점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해드려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앞으로 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의회를 이끌어갈 때 5분 자유 발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브리핑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는 5분 자유 발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사망으로 이루어졌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내외의 발언, 가로 열고 이하 5분 자유 발언이라 한다, 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5분 자유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전날 김용현 의원이 문자 카톡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카톡에 네 하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과에다가 김용현 의원과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으니 의사진행 시나리오에 5분 자유 발언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의장석에 올라가고 통상적으로 5분 자유 발언인 그동안 우리 부대의회 출범한 후에 5분 자유 발언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문자랑 카톡으로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을 전날 신청하시거나 조금 더 부지런하신 의원님은 의회 사무과에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저는 예하고 그냥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5분 자유 발언의 내용은 당일날 회의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5분 자유 발언 원고를 의장석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는 이제 모르고 그날도 당연히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첫 순서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했고 그 다음에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게 그 5분 자유 발언이 보통 저한테 그 발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구리시 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말하겠거니 했는데, 혹시 그 원고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 이미 이 자리에서 논란이 좀 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소위 집행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구역 개편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시의원님들 5분의 명의로 한번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그
그 성명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시 후보님 세 분의 반박 또는 어떤 저 반론적 성명서가 발표됐었고, 그 성명서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서는 시장에게 이런 우려가 있으니 잘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당 시의원님들의 성명서는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 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민주당원들의 성명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아, 국민의힘 당수도 의원님들은 보도자료로 대신해 드린 듯싶고요. 그랬는데 그날 5분 자유발언의 성격은 그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성격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고, 그러니까 의회는 이렇게 하자는 등등의 얘기들. 그래서 발언이 끝나고 의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5분 자유발언의 성격은 이리이리 해야 되는데 오늘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성격은 그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을 성격, 저, 허가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는 보도자료를 보내셨는데, 보도자료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권봉수 의장 심각하게 유감 분명, 사전 검열 논란 점화. 이게 저 김용현 의원께서 여러 기자님들께 보내드린 보도 자료에 있는 중간 소제목, 제목 파트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주례보고 앞서서 보통 티타임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 내부적 논의를 할 때 김용민 의원께 유감 다시 표명했습니다. 유감 표명은, 그러니까 그 발언의 성격에 대한 유감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표명을 했고, 이 부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국민의힘 당 후보님들은 제가 사전에 뭐 내용을 좀 살펴보고 5분 발언을 허가하겠다는 걸 사전 검열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했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의장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은 허가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원고를 좀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어제 논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애써 잘 민주적으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돌출에서 이런저런 부딪힘이 생겨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의원들 상호간에도 나름대로 뭐 룰도 새로 좀 느껴보고 규율하고 이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튼 서로 5분 발언의 취지에 맞는 5분 발언을 의원님들께서는 하시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는 사전 검열이라는, 저 80년대 저 학창 생활을 보낸 저로서는 그 군사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사전 검열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상황, 그런 표현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합리적 선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규율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첫날 의사일정 초반에,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5분 발언 시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런 좀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첫날은 그때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어떤 문제가 좀 논란이 많았었다고 설명드렸냐면, 16번에 있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당초 주례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국토 외부 자금으로 진행됐던 상권 활성화 재단을 올 상반기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서 이제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데,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의 출연을 지금 요구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추경에 그 출연금이 반영돼서 하반기에도 상권 활성화 재단이 그동안은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왜냐면 그 재단에 내려진 그 자금의 성격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만을 이렇게 그 사업 범위로 삼았는데, 이제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벗어난 브릿이 전역의 중도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단 운영하겠다는 거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 정치하게 됐느냐, 주례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보고 드렸었습니다. 나름 준비해 오셔서 국장이 다 답변해 주셨고요. 또 하나, 통상적으로 이런 출연 동의안을 낼 때는 출연금 규모를 한정해서 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억을 출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20억을 그냥 다 그대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회의 의견이,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첫날은 뭐 특별한 논란 없이 저 순서대로 다 잘 끝냈습니다. 다음 둘째 날은요. 둘째 날도 거기 나눠드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이제 했었는데, 이날도 이제 이경희 의원님이 5분 발언 신청해서 전날 그런 논란이 있어서 5분 발언 신청할 때는 이경희 의원님은 아예 원고까지 딱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바로 당일날.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5분 발언을 해 주셨고, 그날 거기 4번 항목입니다. 아마 그때 이미 다 뭐 제가 보고 드렸었고, 그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정부에서 91년도 지방자치법, 그 지방자치제도, 지방의원제도 할 때 의정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그게 14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이었습니다. 110만 원을 91년도에 정해지고 그동안 쭉 그대로 유지되었었고, 중간에 이제 2006년도부터 유급화가 되면서는 이 의정활동비는 손대지 않고 월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에 맞게 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비용을 대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대통령이 뭐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크게 두 가지를 손봐줬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이 가지고 있던 국신설권, 그러니까 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내려줬고,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그 1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기초의회는 40만 원, 지방 광역의회는 50만 원 이렇게 상승되는 거를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거기다가 명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초처럼 그냥 시행령에다 딱 박아서 시행한다가지고 그 밑에 그걸 최고 한도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취재 다니시면 각 시군이 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해서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서 금액을 시행령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다 거쳐서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지난주 수요일날 브리시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반영해서 브리시의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무려 40만원이 인상했어요. 기쁜 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역시 나머지도 쭉 제가 주례보고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주례보고 브리핑할 때 설명을 드렸던 안건이었고,
그때 설명드릴 때 쟁점된 안건 중에 하나를 뭘 말씀드리냐면 거기 14번과 15번 항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례복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현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 관련한 시설들 대부분 거의 다를 구리도시공사의 관리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멀티스포츠 센터라든가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라든가 등등을 다 맡겼는데 그렇게 맡긴 체육시설 중에 4개 시설 그게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면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숙체육공원은 저 산후동 쪽에 있는 우리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시설을 왕숙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구리 시립 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 편익 시설, 저 소각장에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을 구리 시립 테니스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 시민운동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광장동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LG 구장 옆에 구리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운동장으로 가지고 있는 걸 구리 시민운동장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시설이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야구장 4개면. 한강 시민공원 넓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원 녹지과 소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구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리틀 야구단, 중고등학교 야구단, 성인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네 개 시설. 지금은 현재 이 네 개 시설도 전부 구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맡고 있고 그 3년간의 관리대행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 네 개 시설을 일단 관리대행 기관을 올 6월 말까지로 축소해서 변경하겠다. 그게 14번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간을 잘라가지고 6월 말부로 관리대행이 중지된 네 개 시설을 이제 구리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이탁하겠다. 이제 요게 15번 안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그 14호 안건에 대해서 14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관리 대응을 할 때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협약 계약을 맺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계약 해지 조건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계약을 중간에 3년이었던 것을 2년 반으로 줄이려는 어떤 귀책 사유가 구시공사에 있느냐. 담당국장 답변은 없다. 그 다음에 무슨 협의를 했느냐. 협의된 바 없다. 등등.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의회의 입장은 아니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계약을 이렇게 해서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납득할 이유 없이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고 토론 시간에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여쭤봤는데 없어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15호 안건이 된 거죠. 15번째 안건. 일단 그 담당 부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5번째 안건은 14번째 안건이 가결되었을 때 이 안건이 성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4개 시설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걸 이제 변경해서 중지했으니까 그 시설을 민간이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이게 부결되어 버렸으니 지금 올 연말까지 관리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5호 안건이 성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결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결 동의를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의원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어요. 일단은 좀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논리적으로는 14번째 안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15번째 안건을 원안 가결시켜도 이제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동시설을 아까 부결시켰으니까 관리 도시공사가 계속 관리대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같은 기간에 올 하반기 6개월을 민간이탁을 해야 되는 이런 이 논리적 충돌 지점이 생겨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신 김용현 의원께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듯하니
토론을 처리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일단 의장으로서의 권고를 했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정의한 다음에 또 그건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좀 의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논 30분 하신 다음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동의 그 원안 의결하자는 토론을 철회하시고 다만 철회하시면서도 이번 기간이 끝나면 빨리 관리되고 하지 말고 민간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이시면서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만장 일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의사 일정 중에 14번째 부위 왕숙 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관리된 변경 동의안과 15번째 부위 왕숙 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민간 인탁 동의안은 우선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만에 의사 일정을 잘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1번의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건 2024 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라 합니다. 작년도 올해 2024년도 예산안이 작년도 2차 정리회 때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올해 그러니까 당초 예산, 이제 본 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본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의 예산 규모하고 올해 예산 규모를 비교해서 재정 공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시하는 안은 공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에서는 재정 공시를 내일이 2월 말인 거죠.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별첨 자료로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미 오늘 공시가 되었거나 아니면 내일 중에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4년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인데 아는 의회 포기하러 올 테니까 이게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정 공시를 띄워서 우리 구리시민 모두가 2024년도 구리시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다만 이건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 기준도 2023년도 예산은 처음 만들었을 때 예산 기준하고 올해 2024년도 예산 기준 공시가 되고요. 저희가 4월달 되면은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산검사가 끝나면 결산 기준에서 또 재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예산 파트가 아니고 실제로 쓴 돈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안건이 총무과에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가 인력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을 운영하는데 그냥 매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5개년 연차 계획을 계속 연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이 역시도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그 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협의 절차 전에 시위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어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략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올해 2024년도에 2024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 기준에서 2023년도 815명이었던
저 브릿지 공무원 수를 836명으로 2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연도에는 일단 인원을 증액, 늘리지 않는 것으로 일단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별, 직급별 등등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설명드릴 때, 지난 2월 임시했다, 저희가, 그때, 기구 운영 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이, 아까 늘어난, 2024년도 1년 늘어난 부분을 조례에 다 반영하는 걸, 시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이걸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시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 절차라면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의 인력 그 올해 연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 작업을 들어와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이제 증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순서 하나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먼저 조례부터 해서 조례 통과를 시켜서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기 기본 인력 계획을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급하게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력 충원을 뭐 단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 신규 인력 뽑을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일정을 맞춰야 되고 교육 일정 맞춰야 되고 이제 그래서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절차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어제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저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저 핵심은 제안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군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2003년 12월 15일에 시작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어제 담당 관련.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바꿔지는 내용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 그걸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시민들의 실생활에 뭐가 달라지고 뭐가 불편해지고 불편했던 게 뭐가 개선되는지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임시회 때 상정해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안건이, 지난 이거 역시 와서 설명을 드렸던 한번 주례보고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유통종합시장 대구 동의안입니다. 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들었었고, 그때 설명 주례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러 가지고 개선 보완해 가지고 설명을 오신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유통종합시장이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 롯데마트 자리, 지금은 엘마트였다가 시민마트로 바뀐 자리,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공간은 원래 우리 도매시장의 기능을 부르면 소매시장을 위한 유통종합시장으로 만들어졌다가 IMF 즈음에 여러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롯데마트하고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받고 임대료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보통의 일반 개인 재산처럼 임대보증금 받고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은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대부를 하는 거고, 대부를 할 때는 대부료를 받는 거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대부를 할 때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법률적 조항 때문에
지난 2020년에 그런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졌고 그 시점에서 이제 롯데마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대부료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롯데마트가 재계약을 못하고 엘마트라는 중소 이런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졌고 문제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진 다음에 바로 코로나 정책을 맞아서 원래 그 낙찰을 받은 대부료 연간 대부료를 3개월씩 끊어서 내도록 사회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던 대부료를 내지 못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대부료를 50%까지 할인해서 해줄 수 있어서 그 조치까지 다 했고 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작년 2023년도에 대부료가 연체되어서 대부료와 관리비까지를 통과하면 거의 한 45억 이상의 연체되어 있고 그 중간에 그 시설을 엘마트라는 당초 상호를 가지고 있던 업체 이름이 시민마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현재 계속 뭔가 그 시민들의 그 쇼핑 욕구를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 등등에 대한 설명들을 줄여보고 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시에서는 1월 달에 얘기할 때는 이미 그 대부 계약서에 보면은 3개월 이상 그 대부료를 연체하면 해지를 통보해서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업체를 대형 그런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대형 마트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방향은 세워졌는데 이제 그 문제 하나가 뭐냐면 대부 기간이 2025년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실제 대부는 이후 대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2025년 12월 30일까지 대부 동의안은 이미 의회 상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2026년 1월 1일부터의 대부 동의안을 받겠다고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그 물건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등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1월 달에 설명을 했었고 이제 어제 다시 조금 보완해서 가져왔어요. 법률적 자문도 받고 이 대부 동의안을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회 대부 동의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아서 문제없다는 자문 받아오셔가지고 가져오셨고 다만 이제 그럼 이 대부 동의안의 내용은 또 조금 이제 되게 좀 뭘까 되게 포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엘마트 시민마트와의 어떤 그 이 물건에 대한 명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그 시점부터가 되니까 아주 되게 폭넓게 대부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어느 날부터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결국 이런 사태 중에 하나 지금 당장 있는 시민적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우리 지역에 있던 제대로 된 그 대형 마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편안한 저 구매 활동을 못한다는 점 이게 있고 시 입장에서는 그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료가 계속 연체되어 있어 안정적 대부료를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 보증금 제도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보증금 제도를 못 받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또는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안정적 채권 확보를 해서 보증금 해가지고 이런 그 대부료 연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시의 설명에 의하면은 작년 10월 말까지 연체되어 있는 대부료와 관리비 등은 현재 그 두 번에 걸쳐서 20억과 50억의 보증보험 조건을 받아놔서 그 부분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표현되는데 일각에서는 그 보증보험 조건의 효력에 관한 다툼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이 대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설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도 3회를 예고를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명도소송 등의 어떤 법률적 쟁점이 걸렸을 때 해지 통보의 유효성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어제 주례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저께 그 시민단체의 계약 해지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3회 해야 된다면서 2회만 통보해놓고 이거 하면 괜찮은 거냐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그건 괜찮다. 그럼 이제 또 하나는 그 현재 시민마트 쪽에서의 주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마트에서 시민마트로 경영권이 바뀐 다음에 시의 그 회생계획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걸 정상화시키고 시의 대부료도 뭐 완납하고 등등의 계획서를 냈는데 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면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가고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거 제가 지금 3월달에 임시회가 예정되었는데 그 임시회 때 이 내부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할 예정인데 그 전에 그런 해당 자료를 통해서 이 대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의사 결정을 하시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분이 구리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위 LH하고의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보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저기 토평 제2공공 택지지구 개발 88만 평 지정된 부분을 결국 국토부가 지정을 했고 아마 그 사업 시행을 LH가 하는 걸로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브리시하고 그 LH 간의 어떤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쪽 의견도 반영하고 등등의 뭐 실무 협의 등등을 가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MOU 협약을 맺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약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제 안이 이런 거였는데 VC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개발사업 특화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서 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왔었고요. 일단 어제 의원님들의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한 의견은 뭐가 있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일단 그린벨트를 택지개발 지구로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위제한까지 다 거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사업의 주체는 LH가 담당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해당 토지는 수년간 구리시가 GWDC, 한강변 스마트시티 개발 등등의 뭔가 구리시의 장기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쭉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국가가 그냥 택지개발 사업적으로 묶어놓은 상태지만 거기에 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그런 사업에 우리 구리시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구리도시공사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협약서 부분에 LH 쪽에 구리도시공사가 예를 들면 3자 협약이 됐건 4자 협약이 됐건 그 안에 실무 협약 기구 안에 도시공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조항을 넣는 등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 그 전에 LH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된 안을 가지고 오라. 그런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요.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꽤 있는 한참 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좀 그동안 계속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뒤늦게나마 발견해서 거기에 반영하겠다. 커다란 내용은 없어서
고개를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제안 설명하는 우리 건축팀 옆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브릿이 음악창작소설 치는 운영들의 일부 계정을 조례하는 음악창작소는 이것도 지금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지금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유통종합시장, 롯데마트, 엘마트, 시민마트가 있는 건물 옆편에 가면 축산동, 당시 유통종합시장의 축산동 2층에, 1층에는 동구동 주민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고 2층에 음악창작소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독특 시범사업으로 음악을 하는 분들, 음악에 창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사업 거점 공간 중에 하나로 음악과 관련된 여러 시설도 만들어 놓고 음원을 만들고 한 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어제 이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의 지점을 조회하겠다. 예를 들면 단순히 음악 창작이라는 부분 하나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사업 전반으로 넓고 조금 여지를 넓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그 창작소를 이용해서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음원을 제작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USB 같은 데 담아주려고 해도 혹시라도 예산 문제도 그렇고 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음악 창작소를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 문화산업 전체를 넓히려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음악 창작소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곳들의 예를 보니까 시가 지정하는 곳도 있고 민간 인탁을 하는 곳도 있어서 민간 인탁으로의 계획은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리시가 무척 잘하는 곳으로 담당 공무원이 잘하고 있으시다고 해서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가 또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단입니다. 링크되어 있는 브릿이 재활용센터 대부 동의안하고 브릿이 재활용센터 민간이탁 동의안. 이게 아까 저 왕숙체육공원 4개 시설처럼 비슷한 그런 구조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혹시 저 인창동에요. 지우메딩을 뒤쪽 편하면은 인창 지구대가 있는 부지가 되어 있는데 지구대 옆에 보면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를 거기 짓겠다고 당초 인창 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때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 행정복지센터 지을 부지인데 공간이 좋아서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일부는 인창지구대에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쓰고요. 또 일부 공간은 옛날에는 그 장애인단체 콘테이너가 모였다가 지금은 유통종합 시장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동노동, 그러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쉼터처럼 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공간을 한 10여 년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그 공간에 지역의 시민단체인 YMCA에서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녹색각이라는 걸 운영하고 왔습니다. 그런 이제 운영은 YMCA에서 하니까 시에서 그동안 편의를 봐서 여러 가지 그 녹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는데 여기에 한 7, 8년 동안 컨테이너 두 개인가 세 개를 놓고 녹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이제 Y가 운영하는 녹색 공간, 그 녹색 가게하고의 업무 협약을 폐지하고 이제 그 자리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민간에다가 위탁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 토지니까 전체 토지 관할권은 회계과가 관할하고 있고 그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그 재산관리를 군임해서 맡겼고 그 현재 녹색가게가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자원순환과가 그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와 YMCA하고 그 녹색가게 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이제 민간 인탁에서 자원자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개 건이 열려 있는 겁니다. 같이 링크를 해요. 그 땅은 공유재산이니까 대부하려면 의회 동의안이 하나 필요하고. 근데 그 대부하는 공간에 자원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그 자원재활용센터를 민간이 운영하게 하려면 민간 인탁 동의안이 필요하고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어제 좀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재활용센터 대부 동의안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대부하려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 이 대부료는 산출 근거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가액 등등 요율을 따라가지고 예상 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한테 제출한 그 대부 동의안에는 연간 3,100만 원 정도 거기 산출 근거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 면적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부가세 하면 예상 대부료가 나온다는 건데 3,100만 원쯤에 대부료가 산출됐다고 이 대부 동의안을 우리에 제출했는데 아까 두 번째 이제 이 대부해가지고 민간이탁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 민간이탁 동의안을 받기 전에 민간이탁 적격심사위원회라는 시청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월요일날 위원회를 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민간이탁으로 넘기는 토지가 불구하다. 제대로 그걸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토지가 넓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기에 컨테이너 3대가 놓여있으니까 당초 대부료 산출할 때 아마 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토지 대부는 전체를 다 대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정 그 산출 근거 가액이 8,900만 원으로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대부료를 8,900만 원에 누가 대부 받아서 그 시설의 자원재활용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하나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러냐, 무슨 시급해서 그러니까 민간 적격심사위원회 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민간이탁 동의안 내놨다가 거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 대부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정 자료표를 내야 될 상황. 그리고 이러면 판단 근거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3,100만 원쯤의 연간 대부료를 가지고 이런 민간이탁 사업을 대부료 받으면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게 8,900이 돼버리는 순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무슨 왜 이렇게 급한 거냐. 번째, 이제 뭐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런 겁니다. 현재 그 부지에 그 녹색 가게에서는 저런 것만 아니라 되게 소품들만, 그러니까 옷 같은 것, 작은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 시민들이 이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뭐랄까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그 포인트만큼 그런 물건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그 차액되는 돈들을 그래서 그랬더니 그동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연간 거기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세액으로 돈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었던 시설을 그러면 도대체 8,9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 자원재활용센터면 그런 정말 소소한 물건의 자원재활용 시스템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중고상 여기 우리의 오래 계신 기자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집설용당이라고 저 지역에 있는 지금은 그 자리에 새마을금고가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새마을금고 건설을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뭐 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쌓아놓고 수리해가지고 했던 그런 자원 그 활용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8,900만 원의 대부를 내고 사업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시민들의 무슨 어떤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강조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업으로서 이 토지를 대부하는 겁니다. 당장 그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아시겠지만 그 부지 부분이 가장 인창 택지 중개물 사업에 소위 상업용질 수 있는 그 근생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만약에 저 세탁기 쌓아놓고 냉장고 쌓아놓고 거기 뭐 청소하고 이런 지저분한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아까 지금 8,9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 이런 공유재산 대부할 때 입찰을 해서
그다음 음차를 하는데 낙찰자가 없으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감액을 하고 최소 예정 가액의 100분의 20에서 20까지가 최대적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900이면은 20%니까 3,600 되나요? 3,70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번 유찰이 되면 10%씩 해가지고 8번 유찰이 되면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시에서 한 계획 자체가 되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느냐. 향후 계획 봤더니 해서 민간인탁 심의원회 하고 3월달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고 4월달에 낙찰자 선정해서 민간인탁 심의원회 개최해가지고 저 수탁자 선정해서 대구계약 체결해가지고 5월에 가설건축물 설치해가지고 5월달부터 민간인탁 하겠다는 그야말로 이런 특산인가 아니냐. 한번 유찰시키는 기간을 최소한 공고하고 어쩌고 하면 20일이라면 8번이면 160일인데 그러니까 의외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그 자원재활용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활용센터 또는 유사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조항이었고 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그 녹색가게, YMCA가 운영하는 녹색가게가 하고 있는 역할, 그걸 구리시의 자원재활용센터의 역할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법령 위반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걸 2월 말로 Y하고 해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자원재활용센터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미 녹색가게하고는 계약이 내일부로 아마 해지됐고 그러면 새로 자원재활용센터가 될 때까지는 그 법률에 근거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난감해하는 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약이 되는 문제들을 일단 본회의에 올릴 때 정치하게 좀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열 번째 안건이 공원 농지가에서 구리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대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도 제안 이유가 뭐가 나왔었냐면 조항을 맞고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원 지정 계획에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유의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암호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현행 우리 조례에는 여기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안에 우리 소공원하고 놀이터를 집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그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사항 넣는 게 좀 과한 우리들의 욕심 그걸 정리하겠다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 일자리 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 추진협약 보고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시의 일자리 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하나 사업 하나가 받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치매 예방 원예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 지금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군이 요양보호사라고 사회복지사인데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원예치료 전문가라는 그런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수하면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치매 어르신 돌볼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받게 됐으니 그러려면은 요 추진협약서를 만들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확보된 70%의 일자리 재단에서의 공모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겠다. 고생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면 좋겠다. 다행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교육과정에 수강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어제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 의회 멤버 의원님들과 상의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1회 추경을 지금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저희가 4월 10일에 총선이 있어서 4월 초반에는 임시회를 열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3월 중순에 일단 임시회를 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날짜나 의사 일정은 확보를 했는데 아마 3월 임시회 때 여기 어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3월 임시회 때 돌아올 이상이 어제 주례 보고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질문하실 기자님께서 흔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민 기자님. 우리가 동시에 어쨌다. 구별돼야 할 것 같지? 우리가 체육공원 구결된 안건이 있게. 네, 구결된 안건 그런 있는데 저는 그 본의장에서 이걸 이 내용이 주례보고에서 사전에 상의가 안 됐나요? 아니, 한번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제 주례보고를 하는 목적이 집행부에서 의안 제출할 때 네. 어떤 그런 완충작용 또 회의에 의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위원회 방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하니까 주례보고 할 때는 충분한 아니 뭐 지금 그거 말고도 그동안 몇 건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건이 있는데 그 건들도 다 주례보고에는 설명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례보고의 성격은 뭐냐면 왜 우리 구리시회가 특별히 저는 그 구대정방교장을 맡고 주례보고를 중시하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의원 수가 많은 시군은 상임위원회 먼저 안건이 한번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다 구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누가 하게 되냐면 주무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합니다. 마치 우리 예산심의 안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구리시 의회에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모든 안건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리시 의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회에 있는 것 중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을 과장이 할 수 없고 국장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도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의 업무 영역이 크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를 충분히 논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는 논의가 그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례보고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게 일단 주례보고의 목표인 것이지 주례보고에서 보고했으니까 이거를 다 가결시킨다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미 주례보고 할 때도 관리된 변경 동의안하고 민간인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지를 이 주례보고장에서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해당 팀장, 과장은 이런저런 이유들 이런 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됐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국장에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리적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법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와 맺은 협약 또는 계약을 관리된 계약을 아무런 귀책 사유 또는 변경할 만한 마땅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내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더군다나 무슨 5년짜리 계약을 한 2년쯤 했는데 약간 뭐 이 중대한 일이 있어서 이걸 축소하겠습니다가 아니고 3년짜리 계약을 하고 2년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6개월을 변경 동의안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걸 우리가 납득하게 되냐 그 부분을 납득시켜달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면 이후에 거꾸로 저 중간에 저 두 번째 안건에 갑자기 저 원안 의결하자고 말씀하셨던 김영현 의원 말처럼 차주의 계약 기간이 이제 관리된 기간이
어차피 올해 연말이 끝납니다. 연말이 끝나는 시점 전에 쉬는 방침을 다시 정해야죠. 관리 대응을 통해서 도시공사에게 운영을 더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민간이탁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선택지를 가지고 안을 줄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의회는 다시 한번 의회 의견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지난번 들여오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적 성격과 사업을 하는 공사적 성격이 있는데, 우리 공사 만들어 놓고 처음에 GWDC 사업하겠다고 공사 만들었다가 스마트 시티 사업하겠다고 공사 뭐 이런 출자도 했었고, 또는 그 뭐 여러 가지 사업 아시겠지만 뭐 아이타원이 뭐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출자까지 돼 있는데 아무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현임 시장 들어와서 모든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심지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주 대상 부지가 토평 택지 개발 지구 2지구 사업으로 지금 다 편입돼 있어서 언제 그런 사업이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그러면 시가 출자한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공단적 성격의 관리 문제, 관리 대행까지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뺏어서 민간이탁을 하겠다면, 그럼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이라도 내놓고 그 다음 변경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게 주로의 보고에서 이런저런 의견으로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이 된 거고, 아마 같은 토론들이 연말쯤 되면 다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가 방침을 정해서 다시 뭐 관리 대응을 맡길지, 민간이탁을 하겠다고 나올지,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든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례보고는 주례보고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 본회의에서 저 가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어떤 상임위원회가 없는 주의실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실무선상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유서준 총진대기자입니다. 네. 유행물 10번에 보면 네.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한 아, 네. 이게 이경희 의원이 좀 배려한 건데요.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각 시의 지자체들이 보통 그 개수 10만 원, 운전 면허를 받는 하면 1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네. 뭐 지자체에서는 3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여기서 구리시에서는 그 개수가 확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 혹시 우리 정 기자님은 두 개의 건을 약간 좀 혼동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날 이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 반납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해달라는 그런 오은발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보다 좀 보호하자는 측면,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문제들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시의 그런 대책을 촉구하는 얘기였고요. 10번에 있는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집행돼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가져온 겁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현재 65세 되는 어르신들에게, 구리시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인데 현재 국가적으로 지하철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무료 탑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중교통, 예를 들면 버스, 마을버스 또는 뭐 택시도 요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등.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는 버스나 마을버스는 현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자. 그래서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월 1만 원씩
그래서 연간 12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근데 문제는 이걸 현찰로부터 이렇게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월 만 원을 충전시켜 드리면 그 충전된 카드가 교통카드하고 같이 이제 거기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까 먼저 저 버스를 타시게 되면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시게 되면 그 충전된 만 원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충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1차 연도인 올해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연간 한 35억이었나요? 4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 봤어요. 의회 의원님들의 그 입장은 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어르신들께 이렇게 대접하는 그리고 어려운 또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게 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무엇들을 좀 지적을 했었냐면 그날 질의답변 과정에 산출 근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관내 어르신이 총 3만 천 명 계시는데 뭐 80%나 90%가 만약에 발급받는다는 전제에 2만 9천 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 추계입니까? 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연, 그러니까 65세 그 다음에 한번 그것도 한번 내보시라.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 이렇게 되다 보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실수록 어찌 보면 버스를 타기 어려우신 분들이 또 발생을 하실 거고 또 이것도 그냥 이쪽에서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신청해서 만들어야 되고 물론 충전이다 정산을 하겠지만 등등으로 치면 일단 좀 장치는 크게 버렸다고 홍보는 해놓고 실제로 이게 수용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우려사항들은 전했지만 뭐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날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시에서는 올해 시스템이 준비되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월 1만 원씩 버스 그 카드 발급받으신 카드에다가 충전시켜서 버스 요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아, 예. 아니, 필요 없고요. 이게 지금 한 시간이잖아요. 네. 한 시간인데 지금 그 사회보호 있는 팀장님이 지금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의 일까지 없는데도 계속 서 계세요. 그래서 발언하시면 따로 착석해서 아실 때 나오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좀 우리 윤기원 팀장을 배려해서 쓸데없이 서 있고 벌 쓰지 않게 써야 되는데 예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처음 사회 진행 시작하고 설명하는 시간은 제가 설명하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 저 홍보 팀장님 자리에 앉고 계시다가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는 저 의장도 앉아서 해달라고 배려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예, 의원님 저기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최근에 사실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문제 하나가 지금 의료 관련돼서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이 병원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뭐 관내적인 대학병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 구리시에서는 발빠르게 나름대로 이제 뭐 구조적 대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혹시 궁금해하실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 현재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팝업 메뉴로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이제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관내 의료기관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들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병원 문제가 있어서 공공인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 시간을 1시간 연장해가지고 오후 1시간도 아니네요. 오후 8시까지 지금 보건소에서는 우리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튼 VC에서는 관련 시장님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뭐 근원적인 대책이사 저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고 빨리 좀 잘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대책을 하고 있으니 좀 안내해 주시고 또 이 방송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화범 면제에 가실 병원들을 가능하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오후 8시까지는 보건소에서도 좀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 고생하시는 보건소 우리 저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주례 보고를 할 예정이니까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